커가지고 좀. 아, 그래. 기절까지 할 줄 몰랐지. 시끄러. 집에 불 낼 뻔하질 않나. 그냥 애를 기절시키지를 않나. 담배 안 끊을 거야? 저 담배 끊을 거예요. 야 얘들아, 담배 말이야. 내가 앞으로 담배 담자만 꺼내면은 그리고 담배를 딱 이렇게 주술라고 그러던 담배를 손에 딱 집었다. 그러면은 이 고무줄을 말이야. 확 당겨줘.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담배를 피면은. 봐봐. 예행 연습. 담배를 피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마. 다시 해봐. 하지 마. 담배를 피면은 이렇게. 이렇게 당기라는 거지. 오빠 봐봐. 내가 네가. 봐봐요. 얘들아. 담배 끊으니까 기운이 샘솟고 뭔가 기분이 상쾌 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힘이 장사가 된 것 같아. 봐봐. 소소. 그만해. 하루 끝나고 머리가 상쾌해. 하루 참은 거 가지고. 아유. 야 밥이나 먹자. 가자. 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받을게. 잘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제가 이유진인데요. 야 연근아. 너 웬일이야?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 자리가 났어? 그래. 암튼 박 교수님 너 챙기는 건 여전하시더라. 연구원 자리가 비자마자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나 근데 아직 이번 학기가 다 마치질 못했는데. 야, 뭘 망설여. 아, 요즘 같은 취업난에 어디 그런 자리가 쉽게 나냐? 아, 그래. 어쨌든 전화 줘서 고맙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전화 다시 줄게. 그래, 고맙다. 그 연구원이면... 아, 저 교수님. 희진아, 예. 어서 와. 아, 저기 뭐 좀 교수님한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승원이가. 승원이 수업 들어갔어. 그래, 생일 게 뭔데? 아, 예, 저 실은 저 그만 이제 학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를 그만두다니. 제가 사실은 여기 편히 보기 전에요.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식품영양학과 그 연구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요번에 났대요. 그리고 또 그쪽 교수님이 절 추천하셨고요. 어머, 그래? 근데 뭐 이쪽 하던 공부도 계속 하고 싶고 또 그쪽 연구원 자리도 탐나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글쎄, 식품영양학 연구원이면 뭐 너 전공했던 거 살려서 연구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신문 방송학이야.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 되잖아. 아유, 너 가면 좀 아쉽긴 하겠다만 그래도 조금 놓치기 아까운 기회 같다야. 쉽게 결정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봐. 예. 와, 누가 이런 장초를 버리냐? 경이나 뭐 하는 거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아, 경이나. 뭐해? 아무것도 안 해, 나. 갈래? 내가 저기 술 한잔 살게. 술? 응. 좋지? 잘 됐네, 뭐. IMF에 취직도 하고. 야, 그런 걸 뭐 고민하냐? 그냥 내려가. 아, 근데 나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야. 나는 유급당해서 5학년까지 다녔는데도 취직도 못했어.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랑 들락달락거리는데 너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잖아. 스카우트가 얼마나 좋아. 자, 아저씨 여기 술 한 병 더 주시고요. 담배 한 갑만 주세요. 야, 경이야, 너 담배 피우려고? 오늘 한 대 펴야 될 것 같다. 그래, 펴라. 불만이 오해야 춤을 춰봐도 아이고. 야, 임마.